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홍보 부족과 주민 반발 등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부산은 지난 2017년 해운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시범 준공 이후 착공 실적이 전무하고 허가 심의 중에 두 건 가운데 한 건은 주민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크게 올리겠다던 부산시도 뒤늦게 구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뒷북 행정을 보였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내년 예산이 반토막 나면서 입주 작가들이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던 또따또가 사태가 부산시의 예산 보전 약속으로 일단락됐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시의회가 확정한 내년도 또따또가 예산은 1억 6천만 원으로 연간 임대료 2억 5백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부산시가 출연금 사업 중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급한 불을 끄고 내년 1차 추경 때 시의회가 삭감된 예산을 원위치 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현대미술관의 메인 전시관이 예산 부족으로 2개월간 개점 휴업하고 있다는 내용이 일면 머릿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현대미술관 메인 전시실은 지난달 24일부터 내년 2월 초까지 전시가 없을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간 전시 예산 40억 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올해는 23억 원 정도에 불과해 예산 부족이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부산시가 공공미술에 대한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함께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최근 부산시랑 검수 작업자가 컨테이너에 끼어 숨진 가운데 두 달 전에도 같은 보도에서 비슷한 사망 사고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는 내용인데요. 지난해에만 부산항에서 4명이 사망하고 올해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부산항만공사는 부두와 선사에 안전 의무를 강제하지 못한다고 한 발을 빼면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또 항만 내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합 관리할 표준 매뉴얼도 없어서 이것도 함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